기획재정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받거나 지원금 수령 거절을 통해 비용을 일부 환수하겠다는 구상인데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이 1만 7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천 곳가량이 새로 신청을 한 건데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구제 신청이 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오후에 발표합니다. 앞서 아시아나 항공 사례처럼 1조 7천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에 무게가 실립니다. 기아자동차가 올해 1분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판매 타격은 2분기에 본격 반영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충격은 어느 정도 벗어난 모양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자산 소식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지금 증시 상황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47% 내린 1,905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닥은 0.16% 떨어진 642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1,9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11시 20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0.56% 하락한 1,903으로 코스닥은 0.01% 내린 64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80전 오른 1233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증가폭이 소폭 커지면서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1시 20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5원 90전 오른 1236원 90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뭐 중소, 중견기업 주력 산업을 상대로 한 채권 담보 부증권 2차 지원도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채권담보부증권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대상 주력 산업에 이미 지난달 914억 원 1차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1,500억 원 규모로 2차 공급이 진행됩니다. 한편 다음 달 말에는 중견 대기업을 대상으로 1차 지원이 5천억 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물은 배럴당 20% 가까이 치솟으면서 최근 이틀간 40%가 넘게 올랐고요. 브렌트유도 5%가량 오르면서 $21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한 원유 관련 금융상품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먼저 최근 소식인데 금융당국이 또 한 번 경고를 냈죠.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에 이어 어제 또다시 원유 ETN 상품 투자에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유가 급락으로 원유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ETN 상품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또 원유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 크고 금융상품을 사려는 투자자는 몰리면서 생긴 가격의 괴리도 1000%를 넘는 등 지나치게 벌어졌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경보의 강도는 주의와 경고, 위험 3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위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이미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많은 거로 집계가 됐는데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지난달 초부터 어제까지 6,194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또 한국거래소가 어제 오후 3시 반까지 원유 관련 ETN 상품 14개의 투자액을 집계해보니 거래 정지 종목이 4개나 포함됐는데도 280억 원이나 됐습니다. 원유 가격이 최근 며칠간 오르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만큼 얼마든지 다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입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바뀐 안을 심의를 하려면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역시 연결을 해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난지원금 기부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지원금을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받고 기부하려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을 거절하는 형식의 기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부를 두고 이 실효성 논란, 계층 갈등, 도장 등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와 부가가치세 환수를 통해 실제 예산 증액 규모를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운동이 실패한다면 정부가 적자 국채를 3조 원 이상 찍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이 자발적 기부안 반대를 하면서 구체적인 수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가 협의한 예산과 항목을 확인시켜주면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처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달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크게 늘면서 하루 1,000건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누적 신청 건수는 한 달도 안 돼서 17,000곳이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려는 기업들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치가 늘었을까요?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올해 들어 어제까지 5만 4천여 곳에 달하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1만 7천여 곳 가까이 늘면서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1천 곳가량의 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건데요. 특히 10인 미만 영세 업체들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달 초만 해도 신청이 하루에 무려 3천 건을 넘겼지만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긴 했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학원 개강 등의 영향으로 폭증하는 시기는 일단 넘긴 것 같지만 월말 월초에 신청이 많이 몰린다며 안심하진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가 이제 그제 고용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용 유지를 강조하긴 했는데 뭐 정작 고용 유지 지원금 범위는 확대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업체가 유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은 휴직 수당의 90%, 대기업은 최대 75%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2일 고용대책 발표에 앞서 대기업도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100%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업체 부담이 너무 줄거나 아예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오늘 오후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 항공사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채권단이 대한항공 포함한 항공사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요. 네, 정부가 그저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을 시행하려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에 앞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대책을 발표한 날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사는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지원책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네, 대한항공 지원액은 앞서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한 수준인 1조 7천억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찬인과 수은은 지난 21일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한도 대출 형식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 7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한항공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과 규모로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와 자산 유동화 증권 그리고 차입금은 모두 4조 원가량입니다. 이 중 1조 2천억 원 규모는 상반기 이내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의 5천억 원 규모 연구채에 대한 출자 전환 여부도 관건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 작업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 3천억 원 이외에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 이렇게 안 좋게 나온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보다 1.4%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4분기에 3.3% 감소한 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컸습니다. 1분기 민간 소비는 6.4%나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각국이 앞다퉈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출도 셧다운됐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분기부터라고요. 네,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수출 타격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분기부터 미국과 유럽, 인도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이 본격화돼 수익성 하락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없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경영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 현실이라면 뭐 2분기 성적표 1분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2분기 수출 감소폭이 얼마나 클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어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국제통화기금 IMF와 같은 마이너스 1.2%로 내렸는데요. 연간 성장률이 이렇게 되기 위해선 3, 4분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CNBC 권세규입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가장 낮은 확산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도 3장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먼저 국내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이후 일주일째 평균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완치자도 늘면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2,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의 수량을 3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회의 등에서 2m 간격을 유지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아프면 쉬는 것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일상이 상호 충돌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생활 방역이 성공하려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의 토대로 사회적 합의 가능 수준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범정부 지원단 1차 회의도 오늘 열렸는데요.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심의 절차를 기존 최대 2개월에서 앞으로는 일주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나라 밖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가량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을 해보죠.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미국 내 실업자 수 만만치 않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주간 실업자는 총 2,650만 명에 이르는데 미국 노동자 6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미국 언론은 2,650만 명 규모의 이 같은 실직 사태는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70만 명, 사망자는 19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86만 명을 넘었고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29명이 사망해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미국 뉴욕주의 확진자 수가 집계한 수치보다 10배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시사는 3,000명가량의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13.9%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율을 뉴욕주 전체 주민에 곱하면 확진자가 약 270만 명에 달한다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뉴욕주 확진자 27만 명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일종의 예비 단계 조사라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뉴욕주의 실제 확진 규모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의미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은 라임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체포로 라임 사태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거의 수배가 된 지 5개월 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10시 45분쯤 인근 단독주택에 은신해 있었던 이종필 전 부사장과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도 붙잡았습니다. 이로써 세 사람의 도주행각은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김봉현 전 회장은 경찰에 붙잡힐 당시 강하게 저항했지만 이종필 전 부사장은 반항 없이 체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뭐 답보 상태에 있었던 라임 사태 수사 좀 급물살을 타겠다고 봐야겠죠. 네, 이 전 부사장은 경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 대상이어서 신병이 즉시 검찰로 인계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8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신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지난해 11월 도주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라임 사태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나 정치권의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정부가 건설업 부실발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사들은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당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이 제도를 6개월가량 연기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단독 취재한 김기송 기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우선 건설업 부실 벌점제가 뭐길래 뭐 이렇게 정부, 건설사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네, 부실 벌점은 건설사의 사업 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 제도입니다.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정부는 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눈 현행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건설사가 총 100개의 현장에서 관리 소홀을 이유로 3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현재는 이를 현장 개수로 나누어 벌점이 0.03점에 그치지만 법이 개정되면 100배인 3점으로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월 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고 예정대로라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7월 1일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실벌점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 뒤 2년간 벌점 부과를 하고 2023년 1월부터 실제 집행됩니다. 네, 뭐 한마디로 사업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로서는 뭐 그럴수록 불리해 보인다는 얘기인데 건설사들이 반발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네, 가장 결정적 이유는 벌점제가 많이 쌓인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의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벌점이 1점 미만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벌점이 1에서 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점이 넘으면 준공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건설업계에선 현행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취합하면 앞으로 75%에 달하는 총 15개 업체가 선분양이 제한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사들은 국토부에 벌점제 규제 강화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국토부는 벌점 합산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벌점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소식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문제는 2분기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건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먼저 기아 자동차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아차 1분기 매출액은 14조 5,700여억 원으로 1년 새 17.1%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는 국내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차 효과 등의 요인이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4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넘게 떨어졌습니다. 당기순이익도 59%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초기에 확산된 중국과 유럽 판매량은 각각 60.7%, 10.1% 줄어들면서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런 실적 부진 뭐 결국은 철강 같은 후방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철강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조 5,4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053억 원으로 41.4% 쪼그라들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철강 시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스코는 내수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면서 지난 분기보다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2분기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기아차는 지난달 말부터 주요 지역 공장 가동과 판매 중단이 시작돼 2분기에 심각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차 등을 앞세워 판매 감소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도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건설 등 수요 산업 불황이 철강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생산 관련성이 없는 간접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들 알아보는 오토톡톡 시간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코로나19를 위기를 준중형 부활을 이끌 신차 또 고성능 모델 출시로 돌파하겠다라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임종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우선 현대차부터 보면 고성능 모델을 좀 대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N모델, N라인업 신차를 올해만 5종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N이라는 게 여기 왜 들어가는지 그 설명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중형연구소의 N하고요. 독일에 있는 니르부르클링 주행 테스트 센터의 N을 따서 이름 붙인 거고요.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의 명칭입니다. 예, 현대차는 이번 달에 벨론스터 N모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N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상반기에 소나타와 아반떼 N모델 라인을 그다음에 하반기에 코나와 투싼 N라인 등 올해 안에 말씀드린 대로 5종의 N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기존 일반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동 변속기를 장착을 해서 드라이빙 느낌을 더 살렸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성능 평가할 때 보면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면 리터당 20km 넘는 차, 그런 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예, 연비 보통 얘기하면 일본 차들 많이 연상 드라마 네. 하실 겁니다. 리터당 근데 연비가 21km를 넘어서요. 일본 차를 능가하는 국산차가 올해 안에 선보일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아반떼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준비 중인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겉모양은 얼마 전에 출시된 아반떼 7세대 모델과 별 차이가 안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 그다음에 이 같은 이 파워트레인이 좀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장착이 됐고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추가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연비가 21.1km까지 나올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연비가 좋은 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도요타의 프리우스인데 프리우스보다도 리터당 0.2km 정도 어쨌든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차를 능가했다는데 네. 방점을 둘 수 있는데 현대차 얘기는 올해 안에 양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현대차가 이런 내용이고 기아차도 신차 출시 소식이 있죠? 네. 사실 올해 현대기아차는 전체적으로 신차 출시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기아자동차도 준중형 세단이죠. K3 2021년형 모델을 일찌감치 지금 내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모양은 2020년 K3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내용이 조금 훨씬 더 실속이 있어졌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옵션이었던 그러니까 돈을 추가로 내야만 가질 수 있었던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다음에 인조가득 시트를 기본으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도 좀 노린 거로 네. 보이고요. 또 앞서 출시된 7세대 아반떼와 비교해봤을 때 연비는 리터당 14km로 같고 최고 출력 같은 것도 비슷한데 가격은 1714만 원에서 2392만 원 사이여서 표에서 잠깐 조금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아반떼와 비교할 때 한 2,300만 원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실속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성비를 노렸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출입국자가 전달보다 83%,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출국자는 1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감소했고 외국인 입국자도 94% 줄어 9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출입국자는 1,233만여 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최근 석 달 새 100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삼성전자의 주주 수는 162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연말 64만 명에서 154% 급증했습니다. 이는 동학 개미운동으로 불리는 주식투자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1900선을 올라온 국내 증시는 오늘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 하락하며 1906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16% 상승하며 644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렘데시비르 관련주입니다. 지금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없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길리어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긴 했지만 파미세리온 10% 급락하면서 1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반사 이익을 얻는 모습입니다. 0.47% 오름세 보이며 이제 21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관련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마스크 해외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뜻을 밝히면서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8%, 웰크론이 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